ChatGPT 활용 온라인 서핑 강습 3월 27일. 오늘 주제는 서프스케이트보드입니다. 서프스케이트보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서프스케이트보드는 서프스케이트보드는 요게 서프스케이트보드입니다. 스케이트보드와 서프스케이트보드의 차이점은 여기 앞쪽에 있는 요걸 트랙이라고 하는데, 이 트랙이 서프스케이트보드는 움직여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터닝 방향을 갖다가 터닝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스케이트보드는 양쪽이 두 개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퍼포먼스를 이용해서 방향을 바꿀 수가 있는 거고, 스케이트보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서프스케이트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프스케이트보드의 활용도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하자면, 서핑을 시작을 해서 막상 이제 서핑 실력을 어느 정도 좀 실력을 높이고 재밌게 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서핑을 잘하려면 좋은 파도를 꾸준히 타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죠. 자, 그러면은 내가 1년을 놓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년을 365일 평범한 직장인 기준으로 365일 동안 내가 서핑을 좀잘 타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 중에 대략 7분의 1 정도, 뭐 주말 하루 정도를 탈수 있는 시간이 있다. 뭐 어떻게 보면 토요일, 일요일을 그냥 하나로 보고, 그러면 대략 5, 7, 2, 35, 뭐한 2, 7, 2, 14, 그러면은 뭐 5, 2, 52일 정도가 1년에 나옵니다. 그냥. 근데 이제 주말에 항상 탈수 있는 건 아닐 테고, 이 중에서 또 파도가 좋은 데를 찾아가서 파도를 탄다. 그러면은 우선 뭐 주말에 항상 못 타니까 반 정도 생각하면 한뭐3 20 빠져가지고 완전 취미 활동으로 탄다 그러면 30, 주말에는 서핑하러 간다 무조건 이러면, 이 30회 중에서 파도가 있는 곳을 찾아간다 그러면은 대략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뭐 20회 정도. 궁극적으로 1년에 10회에서 20회 정도 서핑을 보통 할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핑 할수 있는 횟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거는 서핑 실력을 좀 높인다라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자주 타야 뭐 실력이 늘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이번에는 서프스케이트보드로 서핑 훈련을 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거의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평지 정도만 있다 그러면 대략 한 하루에 한 10분 정도를 갖다가 연습을 한다. 그 이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서프스케이트보드로 꾸준히 연습을 한다 그러면 뭐 1년 365일 중에
이제 날씨를 기준으로 해서 날씨가 좀 좋은 날, 또 컨디션이 좋은 날,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뭐, 비 오는 날 빼고, 그 다음에 컨디션 나쁜 날 빼고, 그렇더라도 한반 정도, 180일 정도는 서브스케이트보드를 탈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은, 아까 20회 정도라고 했는데, 서핑을 할수 있는 시간이. 그러면은, 10배 정도의 시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서핑하는 거 곱하기 10배. 그러니까 뭐냐면, 한번 서핑을 하는 것과, 서프스케이트 10번을 탈수 있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는 거예요. 서프스케이트보드를 10번을 탈수 있으면 어떠냐? 서핑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서핑을 하는 데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이따가 좀 챗GPT에서 발췌한 거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겠지만 상당히 도움이 된다.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내가 서프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안 넘어지기 위해서 탄다. Falling down,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탄다. 파도에서 가능하나, 파도를 타면서 어쨌든 파도를 타고 그 파도에서 내가 이제 다 탔다라고 생각할 때까지 그 사이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안 넘어지기 위해서 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이유가 있냐면 넘어졌을 때 위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졌을 때 위험성. 타다가 넘어졌을 때 바닥이 만약에 이게 샌드예요. 모래. 그러면은 넘어져도 다칠 일이 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에 긁히거나 그러진 않을 테니까. 근데 만약에 바닥이 이게 코롤이나 락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산호나 바위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서핑을 한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좋은 안전한 서핑 스팟도 있지만 사실은 좋은 파도가 오는 발리 같은 유명한 서핑 스팟은 막상 가보면 좋은 스팟에서 타게 될 경우에 바닥이 코롤이나 락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때 위험을 인지를 하고 타야 되는 상황과 안 되겠다, 안 타야 되게 되는 상황 둘 중에 하나가 있는데 좋은 서핑 스팟에서 타려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험을 하면서 그런 코롤이나 바위지대에서 서핑을 하면서 크게 다쳐보진 않았지만 발은 좀 이렇게 상처를 입긴 했어요. 근데 그때 든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 서프스케이트보드 가지고 연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가지고 처음에 서프스케이트보드를 탔을 때 얘는 좀 위험하다. 위험해서 이거 가지고 연습하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선입관 비슷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산호나 바위지대에 서핑을 자주 해가면서 아니다. 내가 더 안전하게 타려면은 파도에서 넘어지지 않는 어떤 밸런스나 코어를 갖다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도 사실은 위험성이 있긴 있지만. 그래서 다시 생각하고 서브스케이트보드로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인 이유는 파도를 타는 동안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서브스케이트보드를 탄다. 그리고 그 이유는 서핑 스팟에서 만약에
아주 깊은 데라면 상관없겠지만 사실 파도의 높이와 어떤 파도가 만들어지는 걸 기준으로 해서 보면 물리적으로 봤을 때 아주 깊은 곳에서 파도가 올라오진 않습니다. 적당히 뭐 1에서 한 2m, 적게는 50cm 정도 되는 곳에서 파도가 계속해서 올라와서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좋은 서핑 스팟은 코럴이나 락 지대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확률이. 그래서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서프스케이트 보드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서핑할 수 있게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연습을 하는 게 목적이다. 서핑 실력이나 이런 것도 계속 타다 보면은 조금씩은 향상이 되겠지만. 자, 그러면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제 그 챗GPT한테 서프스케이트 보드를 활용해서 서핑 실력을 어떻게 하면 늘 향상시킬 수 있는지, 어느 부분이 향상이 되는지를 일단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자, 핵심은 이거예요. 서프스케이트보드는 파도를 탈수 없을 때 서핑 실력 향상을 하는데 유용한 도구다. 그렇게 고안도 됐고, 그래서 파도 탈수 없는 상황, 다시 말해서 바다가 아닌 육지에서, 랜드에서 서프스케이트보드를 탈수 있다. 어떤 서프스케이트 보드를 타면 어떤 효과가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자, 서프스케이트 보드 자체는 서핑보다는 어쩌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파도를 타면서 넘어지는 거는 어디에 긁히거나 막 부딪히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물에서 다칠 염려는 크지는 않아요. 넘어졌을 때. 상대적이긴 하지만, 서핑과. 근데 서프스케이트보드는 넘어지면은 절단 나는 거죠. 왜냐하면 바닥이 시멘트이기 때문에 아주아주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거 위험한 것을 인지를 하고 일단 해야 돼요. 위험하다라는 거. 그냥 남들 타니까 탄다 이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 뭐냐면 나의 안전은 나의 책임이다. 뭐 at your own risk 개념인데 내 안전은 내 책임.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안전은 내 책임. 다치고 나서 아니면 큰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그 사고의 당사자가 됐을 때는 손해는 가장 큰 손해는 나 자신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면피를 하기 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서로, 그러니까 혼자서 서프스케이트 보드를 타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서핑도 마찬가지고, 누군가에게서 배우고, 누군가와 함께 같이 타고, 이런 어떤 그 커뮤니티,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어떤 위험성에 대한 그 안전, 이 부분은 내 안전은 내 책임, 자기 자신이 좀 줘야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어떤 훈련, 트레이닝을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그리고, 그런 어떤 이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그 같은 어떤 모임 같은 경우도
그냥 무조건 어떤 서프 스케이트보드가 서핑 실력을 좋아지니까 같이 타자 이런 것보다도 안전에 대한 어떤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안전 장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모든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조화를 이루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입문을 할 적에 서프 스케이트보드는 안전에 대한 세이프티에 대한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 과정을 꼭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실력을 계속 향상시키는 게 좋아요. 이 습관이 안 들어져 있으면은 사고로 이어질 확률도 높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않고 조금씩 실력을 향상시키는 게 좋다라는 부분. 왜냐하면 서핑하는 것보다 서프 스케이트보드가 더 다쳤을 때 크게 다칠 확률이 높고 일단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유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그 서프 스케이트보드가 서핑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전제 조건은 이거예요. 안전, 세이프티. 그리고 그 안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 자기 선택한 사람, 자기 스스로. 근데 좋다고 해서 탔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안전하게 타기 위한 여러 가지 관심, 트레이닝을 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안전한 장비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부분. 사소한 어떤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조그만 뭐 자갈에 바퀴가 걸려가지고 막 넘어진다거나 아니면 딴 생각하다가 이제 앞발부터 떼서 뒤로 벌러덩 자빠진다거나 이런 어떤 안 좋은 그리고 지나친 자기 실력하고 너무 상관이 없는 지나친 기술을 연습하다가 다칠 수도 있는 거고 목적성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안전하게 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선택을 했어요. 이제는 타면 돼. 왜 타냐? 어떤 부분이 좋아서 타냐? 균형, 안전성을 유지를 해준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다. 여기에 플러스 어떤 보드 위에서 코어가 조금 더 강화가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다 같은 얘기일 수 있어요. 코어는 몸의 중심을 잘 잡는다는 얘기고, 밸런스라는 거는 어떤 환경에서, 다양한 환경에서 내가 균형 감각을 더 갖는다는 거고, 안정성이라는 거는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니까, 결국 이세 가지는 같은, 비슷한 얘기예요. 서프 스케이트보드는 퍼포먼스 자체가 어떤 서핑을 할 때의 퍼포먼스하고 유사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서프 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 보드 컨트롤을 할수 있다라는 게 상당히 좋은 점이에요. 보드 컨트롤. 보드 컨트롤이라는 거는 파도를 타면서 보드 컨트롤이 안 되면 위험하죠. 그러니까 초보와 약간 중급의 차이는 보드 컨트롤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일 수도 있어요. 보드 컨트롤을 쉽게 연습하기는 어렵습니다. 서핑을 해 가면서 오래 타야 이제 몸이 적응이 돼서. 근데 서프 스케이트보드를 타면 이게 왜그 보드 컨트롤 하는데 도움이 되냐면 서프 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 몸의 자세, 그다음에 시선, 그다음에 방향 전환, 어느 정도는 파도를 갖다가 좀 타가면서 움직임 이런 것들에 익숙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보드 컨트롤이 좀 쉬워진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균형을 유지하고 방향 전환을 잘 하면 보드 컨트롤이 더잘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장점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안 나왔는데 방향.
방향을 자유자재로 움직인다라는 거는 보드의 컨트롤, 보드 컨트롤을 잘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어떤 이점이 있다라는 건. 그게 일단 첫 번째라고 보고. 이제 두 번째. 커빙, 카빙하고 펌핑인데, 카빙하고 펌핑은 서핑 중에서, 일단은, 뭐,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펌핑이라는 거는 속도를 높이는 거겠죠, 속도. 왜냐하면 파도가 부서지는데 속도가 낮으면은 그냥 파도에 잡히고 마니까 여기서 서핑이 끝나는데 속도가 높으면은 그 파도를 헤치고 계속 서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서핑을 더 재밌게 할수 있고 카빙은 이제 서핑의 기술 중에 하나이고 더 같은 파도를 타는데 이렇게 카빙을 해가면서 타는 거는 더먼 거리를 타는 게 돼요. 일자로 타는 거는 내가 탈 때, 거리상으로는 카빙을 하면서 타면 조금이라도, 그러면은 일자로 탔을 때보다는 그냥 사이드 러닝으로 했을 때보다는 거리가 한 많게는 두 배까지도 더 타면서, 그러니까 속도감과 스피드 여러 가지 파도에 타는 즐거움이 여기는 좀더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숏보드와 롱보드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스케이트보드를 사용하면서 카빙턴이나 펌핑 같은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펌핑 같은 경우에는, 이 보드에서 좌우로 움직여가면서 몸의 어떤, 높낮이, 쉽게 말하면 몸을 좀 숙였다가 좀 용수철처럼 펼쳤다가 하면서 움직이게 되면 그 에너지가 밑으로 전달이 돼서 그거에 의해서 스케이트보드가 속도가 더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속도를 내는 몸의 그 행동?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 배이게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게 되면 서핑할 때도 어느 정도는 나옵니다, 그게. 그러면은 서핑할 때 훨씬 속도를 더낼 수도 있는 거죠. 서빙 같은 경우도, 서프 스케이트보드의 장점이 뭐냐면, 몸의 어떤 회전력, 시선을 돌리면서 몸의 회전력을 충분히 주면 아주 방향이 잘 돌아갑니다. 방향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이걸 잘 연습을 하면 파도에서도 그런 효과를 낼 정도로 그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카빙, 속도 내기, 그 다음에 파도 타는 재미, 이런 것들을 더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언급한 게 발의 위치에 관한 건데, 이거는 이제, 어차피 서프 스케이트보드 자체가 이렇게 생겼는데, 요게 트랙점이 있고, 이쪽이 트랙점이 있고, 이게 이제 앞부분, 프론트 부분이라면, 보통 이 트랙 있는 요쪽에다가 발을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발은 이 트랙과 같이 놓아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밸런스가 여기서 나와요. 서브스케이트보드는. 근데 뒷발은 뒤에 트랙보다는 더 뒤쪽에다 놔둬요. 이렇게. 서핑도 사실은, 숏보드 기준으로는 뭐 비슷한 어떤 위치, 그런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의 위치, 몸의 자세, 이런 부분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세이프티 룰 하나가 있는데, 앞발을 먼저 떼면 무조건 안 됩니다. 무조건이라면 좀 그렇지만, 앞발을 먼저 떼면 왜안 되느냐? 앞발을 뗐을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시속?
시소와 같은 거예요. 시소. 이렇게 시소. 사람이 이렇게 시소가 타고 있다가 여기 사람이 있다가 둘이 타다가 한 사람이 딱 내리면 뒤는 엉덩방아를 딱 치는 거죠. 그것처럼 앞발을 뗄 경우에는 그냥 뒷발이 눌러져 가면서 몸이 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서브스케이트보드 세이프티 훈련의 가장 기초는 뒷발을 먼저 떼는 연습을 한다. 거의 무의식에 가깝게. 이 연습이 돼야 안 다칩니다. 무의식. 무의식인데도 뒷발이 먼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신경 안 쓰고 이 훈련을 안 하고 나서 타다가 초보자들이 앞발을 먼저 떼면서 뒤로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당황하면 습관적으로 이거 앞발부터 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어떤 위험성을 꼭 인지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 근육 기억을 얘기하는데 머슬 메모리라고 할수 있죠. 머슬 메모리. 근육 기억 또는 기억이라 하면 좀 이상하고 근육 반응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육 반응. 근육이 반응을 하는 거죠. 어떤 그 동작에. 이거는 서핑뿐만 아니라 패들보드 서핑, 패들보드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세에 도움이 된다. 일단 자세. 편안한 자세를 나름 유지할 수 있는 네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프론트사이드와 백사이드 기술. 뭐 이건 조금 전문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좀네 번째. 프론트사이드, 백사이드. 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 볼파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말리포 볼파크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면, 이 방향으로 가는 것과,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에 따라서, 레귤러나 구피냐에 따라서 프론트 사이드냐, 백 사이드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됩니다. 앞으로 진행을 했을 때, 프론트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앞을 보고 가는 거예요. 방향성이. 백 사이드는 내가 뒤를 보고 가는 거. 이거는 프론트사이드에 위치하고 백사이드 위치는 명확하게 나중에 한번더 설명을 해야 될것 같고. 요게 파도의, 그러니까 볼파크의 파도의 면이다 그러면 앞으로 가다가 그냥 가는 방향으로 도는 건 프론트사이드. 그 다음에 진행 방향에서 뒤쪽으로 가는 것은 앞으로 넘어가는 건 프론트사이드, 뒤로 가는 거는 백사이드. 이렇게 되겠네요. 이 턴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한번더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게. 프론트와 백사이드를. 그 다음에 서핑 기술, 그 다음에 파도 타는 시뮬레이션,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촬영하는 것. 촬영하는 부분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기 자세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크로스 트레이닝. 일단은 서프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도 트레이닝 훈련을 할수 있고, 뭐, 부족한 부분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운동을 할수 있으니까, 밸런스나 코어, 민첩성, 이런 거를 다른 운동을 통해서
키울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게 서프스케이트보드도 탈수 있고, 나름 서프스케이트보드도 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